여행 떠날 때 숙박 예약 플랫폼 많이 이용하죠. 이 검색 순위 윗줄에 있는 숙소는 아무래도 손이 더 가는데요. 유명 플랫폼 업체가 숙박 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고 검색 화면 상단에 배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자주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했던 20대 이혜승 씨. 검색 순위가 높고 추천 호텔이라고 쓰인 숙소가 검증된 곳이라는 판단에 여과 없이 선택했습니다. 네. 평소에 친구들이랑 여행할 때 아무래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상단에 뜨는 거를 저도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숙박 예약 사이트가 추천한 곳은 검증되거나 인기 있는 호텔이 아니라 광고료를 지불한 곳이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2015년 이후로 7년 가까이 광고 수수료 지불 업체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아예 엄지척 모양의 추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광고 수수료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적 유인 행위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있고 또 광고 수수료 이런 거 받는데 명확하게 표시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들의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